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할 이야기는 도라지꽃에 담긴 슬픈 전설이랍니다. 도라지꽃의 꽃말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로 이러한 꽃말이 붙게 되었는지, 그럼 도라지꽃에 얽힌 슬픈 이야기 들으러 가볼까요? 슬픈 도라지꽃. 먼 옛날 어느 마을에 도라지라는 처녀가 살았습니다. 도라지는 예쁘고 마음씨 고운 처녀였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모이면 도라지의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도라지는 정말 예뻐요. 저렇게 예쁜 얼굴은 나라 안에서도 찾기 힘들 거요. 얼굴만 예쁜 게 아니에요. 마음씨는 또 얼마나 곱다고요. 글쎄, 그런 처녀가 부모 형제 하나 없는 고아라니.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마을 사람들의 말대로 도라지는 나무랄 데가 없는 처녀였지만 외로운 고아였습니다. 도라지는 부모 형제뿐 아니라 일가 친척도 하나 없는 외톨이였죠. 아, 나는 어쩌다 이렇게 아무도 없는 외톨이가 되었을까? 외로울 때면 도라지는 혼자 앉아 이런 생각에 잠기곤 했어요. 그럴 때면 도라지의 얼굴은 외로움으로 그늘이지곤 했죠. 나도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도라지를 더욱 외롭게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외로움 속에 사는 도라지에게도 외롭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도라지의 유일한 말벗인 바우도령을 만날 때였죠. 바우도령은 언제나 도라지를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도라지, 얼굴에 늘 그늘이 드리워 있어. 그 그늘이 걷히면 더 예쁠 텐데 말이오. 외롭고 쓸쓸하니까 그게 얼굴에 나타나는가 봐요. 자꾸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외롭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봐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우 도령은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우선 스스로 외롭지 않게 살겠다는 마음을 가져봐요. 외로운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외롭지 않나요? 그렇소. 사람에게는 마음보다 중요한 게 없소. 일단 마음을 먹으면 사람은 그 마음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오. 도라지는 바우도령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죠. 바우도령님 말을 듣고 있을 땐 조금도 외롭지 않아. 도라지와 바우도령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혼자 사는 도라지가 힘든 일을 할 때는 바우도령이 도와주곤 했어요. 그렇게 즐겁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바우도령이 도라지의 어깨를 잡고 말했죠. 도라지, 나중에 나의 아내가 되어주겠소? 그 말에 도라지는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날 이후 도라지는 바우도령의 말을 하루도 잊지 않았어요. 그래, 나는 이제 외롭지 않아. 나에게는 바우도령님이 계시니까. 바우도령이 옆에 없을 때도 도라지는 바우도령을 생각하면 마음이 포근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라지는 바우도령을 만나면 오래도록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도라지의 얼굴은 몰라보게 밝아졌죠. 도라지는 하루하루가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우도령의 뜻밖의 말에 도라지의 행복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도라지, 내가 없어도 혼자 지낼 수 있겠소? 무슨 말씀이세요? 바다 건너 중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게 되었소. 그 말에 도라지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공부를 다 하려면 10년이 걸릴 것이오. 하지만 꼭 돌아올 테니 힘들어도 참고 기다려주오. 청천 벽력 같은 소리에 도라지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바우도령은 중국 땅으로 떠나고 말았어요. 바우도령이 떠난 뒤 도라지의 얼굴에는 다시 옛날처럼 그늘이 지워졌습니다. 아, 10년 동안을 어떻게 기다리지? 도라지는 눈물과 한숨으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다 문득 도라지는 지난날 바우도령이 했던 말을 생각했죠. 그래, 사람에게는 마음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 도련님이 말씀하셨지. 슬퍼하는 마음보다 희망을 가지고 도련님을 기다려야 해. 도라지는 스스로 힘을 내려고 했습니다. 도련님을 기다리는 동안 나도 공부를 하자. 도라지는 바우도령이 돌아올 때까지 공부를 하기로 하고 집을 떠나 절로 들어갔어요. 깊은 산속에 있는 절에서 도라지는 큰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 절에서 살고 싶어 왔습니다. 절에서 살고 싶다고? 네, 밥도 짓고 나물도 캐고 빨래와 청소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절에 살면서 스님한테 글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라지는 10년 동안 바우도령을 기다려야 하는 사정을 스님에게 이야기했어요. 도라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근스님은 염주를 굴리며 머리를 끄덕였죠. 오냐, 네 사정이 정 그렇다면 절에 머물면서 글 공부를 하여라. 고맙습니다, 스님. 그날부터 도라지는 절에 살며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지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스님들께 열심히 글 공부를 배웠죠. 스님들은 모두 도라지를 칭찬했습니다. 도라지는 참으로 나무랄 데 없는 처녀야. 부지런하고 마음씨 곱고 얼굴도 예쁘고. 큰 스님도 도라지를 칭찬했어요. 참으로 영리한 아이야.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거든. 도라지는 바우도령이 그리울 때면 부처님 앞에 나아가 빌었습니다. 부처님, 바우도령님이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 돌아오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 해, 두 해, 세월이 흘러갔어요. 어느덧 바우도령이 약속한 10년이란 세월이 다 흘렀죠. 도련님이 떠난 뒤로 벌써 열 번째 진달래꽃이 피는구나. 이제 도련님이 늠름한 모습으로 돌아오시겠지. 도라지의 마음은 바우도령의 생각으로 마냥 부풀어 올랐습니다. 도라지는 바다가 보이는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떠나실 때 저 바다로 떠나셨으니 돌아오실 때도 저 바다로 돌아오실 거야.
도라지는 하루 종일 바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도라지는 바다를 내려다보며 바우도령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봄이 다 가도록 바우도령은 돌아오지 않았죠. 무슨 일이 생기신 걸까? 도련님이 설마 약속을 잊으신 건 아니겠지? 도라지의 얼굴엔 그늘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다 못한 근 스님은 마을로 내려가 아낙네들에게 물었어요. 바우도령의 소식을 아시오. 중국에서 혼인을 해서 그곳에서 살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던데요. 뭐라고요? 바우도령이 결혼을 했다고요? 큰 스님은 깜짝 놀라 다시 물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아낙네가 말했죠. 아니에요. 공부를 마치고 글쎄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오다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진 뒤에 소식을 모른대요. 뭐라고요? 바다에 빠진 뒤에 소식을 모른다고요? 큰 스님은 이번에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바우도령을 애타게 기다리는 도라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큰일이야. 도라지가 불쌍하게 되었어. 큰 스님은 무거운 마음으로 절에 돌아왔습니다. 도라지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저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하지만 하루하루 바우도령을 기다리고 있는 도라지를 보며 큰 스님은 결국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도라지야, 바우도령을 기다리지 말거라. 네? 왜 그러시나요? 큰 스님은 어쩔 수 없이 마을에서 들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도라지는 눈물을 흘리며 그 소식을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바우도령은 그 해가 가고 그 다음 해가 와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큰 스님, 저를 떠나겠습니다. 저를 떠나면 어디로 가려느냐? 산속으로 들어가 혼자 살겠습니다. 너의 생각이 그렇다면 편한 대로 하거라.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절을 떠나면서 도라지는 생각했어요. 그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자. 이제 도련님은 영영 떠나셨으니 나 혼자 살 수밖에 없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모든 인연을 끊고 살아가면 도련님에 대한 그리움도 잊혀질 거야. 도라지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오두막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밭을 일구며 외롭게 살아갔죠. 하지만 바우도령의 생각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우도령이 생각날 때마다 도라지는 산신령님께 기도를 올렸어요. 산신령님, 앞으로 도련님 생각을 하면 저에게 벌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세월은 무심히 흘러갔어요. 차츰 도라지의 얼굴엔 주름살이 생기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졌습니다. 아, 나도 이제 할머니가 되는구나. 도라지는 쓸쓸하게 쓴웃음을 지으며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도련님 생각이 나니 어쩌면 좋을까? 어느 때는 참을 수 없을 만큼 바우도령이 생각이 나
도라지는 산으로 달려 올라가기도 했어요. 나는 왜 아직도 도련님을 잊지 못하는 걸까? 도련님을 생각하지 않겠다고 산신령님께 굳게 맹세까지 해놓고선. 도라지는 산 위에서 하염없이 바다를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해가 뜨면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 바다를 내려다보는 때도 있었어요. 저 바다 건너엔 중국 땅이 있겠지. 도련님은 지금쯤 어디에 계실까? 아니야, 나를 찾아오시다가 저 바다에 빠지셨을지도 모르지. 도라지는 옛날 바오도련과 나란히 앉아 바다를 내려다보며 나누던 이야기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되셨는지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덜 그리울 텐데. 도라지의 주름진 얼굴에는 어느새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눈물을 흘리며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을 때면 눈물 속으로 어른어른 바오도령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바오도령의 모습은 점점 커져서 먼 바다 위 하늘에 가득 찼죠. 그리고 바오도령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라지, 잘 있었소.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오. 당신은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있구려.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오. 이젠 나를 더 기다리지 마시오. 부디 잘 있소. 도라지가 하늘 가득 떠오르는 바오도령을 향해 팔을 벌리면 바오도령은 그렇게 서서히 바다 너머로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도련님, 어디로 가세요? 제발 저를 혼자 두고 떠나지 마세요. 도라지가 소리내 울며 쫓아갔지만 바오도령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도라지는 바오도령이 사라진 바다 너머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도라지는 정신을 차렸죠. 이런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해가 지는 것도 모르고 울고만 있었나? 어서 내려가자. 그런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도라지는 산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어디선가 도라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라지야! 문득 도라지 앞에 긴 수염이 난 할아버지 한 분이 나타나셨어요. 도라지는 앞에 나타난 할아버지가 산신령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산신령님! 도라지야, 너는 어찌 나이가 들어서도 네 마음의 슬픔을 다스리지 못하느냐? 도라지는 그 말에 부끄러웠어요. 바오도령을 잊겠다고 산신령께 약속한 일이 생각났죠. 하지만 도라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산신령님, 도련님을 잊으려 해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도련님을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도라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흘렀어요. 산신령님은 무서운 목소리로 도라지에게 말했죠. 너는 네가 한 말을 잊었느냐? 바오도령을 잊지 못할 때는
벌을 받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 하지만 토련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산신령님, 제발 한 번만. 안 되겠구나. 좋다. 너는 앞으로 죽지도 말고 늙지도 말고 계속해서 한자리에서 파우도령이나 기다리도록 하여라. 그렇게 산신령의 말이 끝나자 도라지는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한 줄기의 꽃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도라지는 한 송이의 도라지꽃이 되어 지금도 바닷가 근처에서 바우도령을 기다리고 있답니다.